여섯 번째 전해드릴 곡은요, 준결승에서 2위를 했고, 어제 투표수가 아니고, 심사위원 평점은 1등을 했어요. 이찬원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.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. 아버님이 직접 골라주셨어요. 다섯 곡인가 여섯 곡, 그 예비 곡 중에. 지금까지 불렀던 곡들도 아버님이 다 골라주셨다고 해요. 어제 그 전화로 막 골라주시는데 본인이 막 직접 다 부르시는데 아버님도 노래를 엄청 잘하세요. 노래는 약간 유전이라는 생각이 어쩔 때 보면 들 때가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도 노래를 잘하시는데 아주 잘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 실력도 딱 여기까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. 아쉽게도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. 정말 노력으로 잘하는 범위가 있지만 또 타고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찬원 씨가 미스터 트롯 결승에서 불렀던 곡인데요.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. 제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어느 날 노래방에서 자꾸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갈 때마다. 그러더니 정말 순이라는 이름, 순자가 들어간 이름의 여자에게 갔어요. 양다리 걸쳤었나 봐요. 아,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원래 듣지도 부르지도 않는데 이찬원 씨 곡만 뺄수 없으니까 전해드려볼게요. 그래서 이 노래 잘더 어설플 것 같아요. 잘 부르지도 못하지만 이런 꺾기 많이 들어간 거 어렵습니다. 18세 순이. 18세라는 느낌도 굉장히 신선한데 순이.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제 기억처럼 악몽으로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좋은 기억으로 있으신가요? 그냥 지금 욕 한번 해도 될까요? 나쁜 놈 이렇게 놈은 안될것 같고 이찬원 씨가 결승에서 불렀던 곡입니다.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. 나이는 18세 이른 순이.